SBS 드라마 푸른바다의 전설이 수목극 1위로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. 시청률 조사에서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6일 첫 방송한 푸른바다의 전설은 16.4%의 시청률을 기록했는데요. 이는 전작인 질투의 화신 마지막 회 시청률 11%보다 무려 5.4%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동시간대 1위에 해당합니다. 한편 같은 시간대 방송한 KBS 오마이 금비는 5.9%, MBC 역도요정 김복준은 3.3%의 시청률을 각각 기록했습니다.